안녕하십니까.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평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평택에 살고 있어서 평택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을 거울 삼아 용인에 있는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의 성장이라든지 평택의 상황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앞으로 용인에 들어설, 원삼에 들어설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또 배후 신도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평택은 경기도 평택은 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성과 경계를 하고 있고 오산과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과 경계를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천안과 경계를 하고 있는 곳이 평택입니다. 네, 아름다운 도시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보면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바닷가는 아니지만 서해안 쪽에 있는 그 서평택이란 이쪽으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몇 군데를 제가 좀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평택 쪽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택 고덕이란 곳이죠. 평택 고덕 신도시라는 곳이 그곳인데 거기가 되냐면 여기가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입니다. 요거는 좀 표시를 미리 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삼성전자가 여기가 몇만 평이냐면 122만 평. 그리고 용인 같으면은, 135만 평이죠. 용인 하이닉스가. 평택은 여기가 120만 평이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이 고덕 신도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경계선상으로 맞물려 있는데, 한 400만 평 정도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구덕신도시를 합치면 약 520여만 평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경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신도시가 들어서 있고 삼성이 들어있는 곳이고요. 자, 서쪽과 그리고 중앙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LG가 있습니다. 평택에는 큰 기업이 삼성이 있고요. LG전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쌍용자동차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군기지까지 내려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G전자가 여기 LG 디지털 파크도 있고 LG 이노텍도 있는데 요 중심으로 해서 또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쪽에 평택에서 또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브레인시티라는 그 용지가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라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쪽이죠. 그쪽도 볼게요. 네, 이렇게 빠지면은 삼성에서 빠지면 이렇게 지금 다 계획되어 있죠. 이거 다 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저도 브레인시티에 땅이 조금 갖고 있어서 토지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어쨌든 토지 보상이 다 나가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첩삽을 떴다고 합니다. 이쪽이 브레인시티. 네, 이쪽도 산업단지, 뭐 시가와 예정용지도 다 지금 되어 있고요. 상가용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미군 여기가 기지가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면 절대농지죠. 이 절대농지를 다 수용이 돼서 미군 K6라고 합니다. 네, K6 미군 부대 이전 K6인데 주한 미군 기지가 용산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그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쪽으로 다 통합이 돼가지고요,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450만 평 정도,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돼서 주한미군 기지 딸린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8만 명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한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저기 식구들까지 다 딸리면 10만 명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 8만 명 이상은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들어오고, 여기는 그 문이 있어요. 예, 여기 들어가면은 문이 있는데, 제가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쪽에 도두리 쪽이죠. 도두리 쪽에 게이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함정리 쪽에 함정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CPX 게이트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 게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더라? 동창 게이트. 동창리 쪽에 가면은 여기 동창 게이트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두 게이트, 신대 게이트, 함정 게이트, CPX 게이트, 안정 게이트, 동창 게이트 해서 여섯 개의 게이트가 이 주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쪽으로 한 10만 명 가까이 늘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죠. 경기가 아니라 평택 남부죠. 서쪽엔 서해안이죠. 그리고 중심에는 고덕 신도시와 삼성반도체가 있고, 우측으로는 여기 브레인시티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그 브레인시티 이쪽에 보면 쌍용 자동차가 있거든요. 쌍용 자동차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오산에 경계하고 위치해 있는 곳에 LG전자가 진이 산업단지가 또 들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공사판입니다. 온 도시가 동서남북 다 공사판이고 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고요. 인구를 한번 볼까요? 인구가 용인시 인구를 제가 미리 좀 조사했는데,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금방 보니까 또 105만 5,516명입니다. 금방 5만 명이 또 늘었습니다. 네, 이처럼 인구가 한번 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평택시를 좀 볼게요. 평택시 인구를 보면, 평택시 인구는 제가 평택에 올 때만 해도 20년 전이었었는데, 그때는 30만이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10년 전, 요거는 연도별 볼게요. 2009년도에 40만에서, 그러니까 제가 올 때만 해도 1997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30만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40만 명. 약 10년에 걸쳐서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금 올해 보면 50만을 찍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7,600명이 또 늘었네요. 그래서 보면 50만 명이 10년에 걸쳐서 또 10만 명이 넘어가서 50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50만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10년 동안은요, 10만이 느는 게 아닐 겁니다. 그 20만 이상으로, 20만, 30만으로 늘어갈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평택이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그 유치를 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내려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보면 삼성이 들어서면서 협력업체가 70만 평이 이제 또 늘어나야 돼요. 이제 아직까지 산업단지 내에 보면 삼성 요 가까이에 보면요, 여기에 삼성 여기 비즈니스 센터인가요? 예, 삼성 비즈니스 센터가 여기 삼성 앞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에이스 뭐 더 퍼스트 고덕이라고 하는 그 이 업무용지입니다. 이게 다. 예, 이런 쪽으로 지금 몇십 층씩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연구단지, 뭐 개발하는 회사들, 협력회사들 보면 연구회사들이 있죠. 그런 주상복합 형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협력업체가 지금 삼성 반도체가 1공장, 2공장까지 지어졌거든요. 근데 언제 들어오냐면 보통 3공장, 4공장 들었을 때 협력업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협력업체 단지만 해도 삼성 반도체가 120만 평인데 이게 70만 평 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시에다 요청을 해놨는데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삼성에서는 아주 가까운, 삼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달라고 해서, 보면 방충리나 요 지제 쪽, 지대동 일부하고 방충리 쪽에 이쪽으로 지금 70만 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쪽에 땅값이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거의 평당 300 이상이 다 넘어갑니다. 네, 이 앞쪽은 뭐 지제역 요 앞쪽에는 여기는 뭐 환지 방식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놓고서 이제 할 건데, 도시계획 다 잡혔거든요. 여기가 10몇만 평이, 여기가 15만 평 가까이가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서 도시계획이 잡혀 있고요. 지대역 뒤쪽입니다. 그리고 지대역 앞쪽은 이마트가 있는 이쪽은
지구 단위 계획들이 지재, 세교지구, 모산 영신지구, 영신지구 해서 보면은 서재지구까지 포함해갖고요. 지구 단위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협력업체,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가 이쪽으로 들어선다면, 약 70만 명이 들어서면, 70만 평이 들어서면, 협력업체 직원만 거의 한 4만, 5만 명이 그 가족까지 구성하면 늘어나겠지요. 그러니까 평택시, 고덕 신도시 내에는요, 삼성까지 포함하면 이게 한 15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장 하나에 보통 근무하는 인원이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개 라인이니까 4개 큰 공장이 지어지면 16천 명에다가 뭐 이쪽에 또 바이오 단지 또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거의 삼성전자 정규 인원만 한 2만 명 가까이가 들어선다고 본다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2035년까지 1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한 15년 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만 명에서 70만, 80만 가는 것은 금방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면 이쪽이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현재 짓고 여기 보면은 지재역 중심으로 보면 개발이 굉장히 될 겁니다. 여기 지재역은 SRT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 수서에서 지재역까지 18분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와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역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많이 큰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재역 같은 경우는 현재 SRT가 있고요. 현재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 국선 전철 있죠. 그게 요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개가. 그리고 향후에 GTX 왔고요. 그 다음에 KTX까지 이쪽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하나를 보면은 요쪽 지구, 평택 시청 앞쪽으로 보면 소사벌 지구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 소사벌 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쪽에 약 5만 가구, 인구로 따지면 15만 명 이상이 여기에 현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평택 인구를 보면 집중적으로 요 근처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네, 고덕신도시를 끼고서 이쪽 주변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재역 뒤쪽으로 보면, 요 앞쪽이죠. 이제 이쪽을 앞쪽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모산 영신지구, 영신지구, 모산 영신지구,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신촌지구나 동삭지구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평택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빠졌습니다. 왜냐면 미분양 지구라고 해갖고요. 미분양 지역이라 해서 다행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나 서울이라든지 서울 경기 인근은 거의 투기 과열 지구로 많이 묶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도 집값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 빠졌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네, 그런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아주 그래도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지금 계속 지어진 것들 보면 마이너스 P입니다. 현재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P가 뜨고 있고. 그리고 평택 삼성 반도체 앞쪽에 고덕 신도시 내에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플러스 P가 묻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평택을 좀 자세히 멀리서 좀 볼게요. 이 보면 평택의 입지가 나쁘진 않습니다. 첫째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네, 우리나라 그 도로의 1번이죠. 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제천관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 어연아이 시도는 봉담으로 가고 있는 고속도로 가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또 서평택을 끼고 지나갑니다. 네, 여기가 행담도고 여기 서해대교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도로가 일단은 잘돼 있고요. 그 철도를 보면 국선 철도가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평택역을 해가지고 쭉 지재역도 있고요. 서정리역도 있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SRT가 강남 수서까지 18분 만에 갑니다. 그리고 KTX가 여기 어연아이시로 지나가는데 서진 않아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쓰진 않지만 이게 KTX가 아마도 이 연계를 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GTX가 또 이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고요. 국도를 좀 보면 38번 이 국도가 평택에서 출발해서 안성 지나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엄청나게 사실 많이 막힙니다. 오성에서 오는 이 38번 국도를 보면은 너무 막혀서 여기 평택시청 지나서 여기 가면 안성하고 경계에 보면 신세계 지금 그 스타필드가 지금 그 계획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쪽에 가다 보면은 여기 스타필드가 이쪽이죠. 여기 너무 막혀서 이걸 우회 도로로 밑쪽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진초 중학교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뭐 간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해 놨습니다. 이처럼 산업도로, 산업도로가 아주 잘돼 있고요. 그 45번 국도도 있고 또 40번 국도도 있고요. 38 국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로망이 일단은 평택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잘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는 기업에서 물류라든지 그 이동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특히나 철도가 잘돼 있다 보니까 인구가 팽창하고 늘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평택 단계에서는 보면 사실은 토지 시장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토지 시장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중점적으로 이 토지 시장을 미성숙지, 미개발지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들이나 거래는 할수 있겠죠. 어느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13년도, 14년도 쪽만 하더라도 그때 그이 고덕 신도시 중심으로 산 사람들은 거의 3배, 4배씩은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토지를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너무 가격 상승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 지역을 보면 분양시장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분양시장으로 접어들었고요. 한 곳을 좀 본다면, 좀 미성숙지를 보면 서해안 쪽에 이쪽에 서평택 쪽에 보면 땅을 매립해가지고 이쪽을 다 개발할, 항만을 개발할, 이런 쪽으로 지금 세계 최대의, 국내 최대의 그 항만 도시로 지금 그할 계획을 평택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직까지 미성숙지로 그래도 토지 시장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쪽은 평택 지역은 이제 분양시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평택을 봤는데요. 그럼 이 평택에서 용인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용인으로 가보면 용인 하이닉스가 들어설 곳이죠. 이 용인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하이닉스가 원산면에 여기 있네요. 이동 저수지 고산 여기입니다. 원산면에 들어설 요 하이닉스 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는데 제가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요 원산면에 들어설 하이닉스 이 하이닉스는 배후 도시가 어느 쪽이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구멍이 그러니까 도로가 어떻게 되고 그런 쪽인 적인 측면에서 평택 삼성과 비교를 좀 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평택 삼성에 대한 부분, 평택 시에 대한 부분만 잠깐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평택 삼, 어, 사, 평택 어, 시와 원산면에 들어설 SK 하이닉스를 좀 비교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